다들 뭐 이렇게 뭐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 하면 구글을 떠올리시고 하는데 네. 사실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하면은 상업적인 분야로. 그래서 센스타임이라는 회사, 스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이 두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냐. 중국 회사예요? 네. 중국의 수억 개의 CCTV가 달려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설치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기업들 네, 열어줘요? 열어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생활 이슈도 있고 이 회사들한테? 그렇죠. 네, 활용을 해라. 오프라인에 간판 달린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파고들어가는 거죠. 디디 추싱의 네. 그 로봇 택시 사업이 개시가 됐습니다. 요즘엔 어떻게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주치 서비스를 구독제로 갑니다. 넷플릭스처럼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중국에서는 이미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의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고 매출액이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가 네. 라고 하면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3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최근 신과 함께에서 또 논란이 많으셨던 우리 이프로님.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예.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저 마이크 좀 좀 잘 좋은 거 좀 해줘. 아니, 다 좋은데 아니야. 왜 말을 이렇게 하세요? 그때 제가 맞아요. 마이크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얘기했어요. 예. 제가 몇 번 고쳐드렸는데 계속 그러시더라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여튼 그 파이팅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사실 어떤 뭐 주식을 투자하시든 뭘 하시든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저 드리라고 하는 얘기죠? 예,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근데 정프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개싸움 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대 흐름을 잘 좀 파악하시고. 김프로 형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근데 정프로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예. 자, 오늘도. 자, 시대는 뭡니까? 이제 AI, 데이터 시대라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중국의 그 데이터 혁신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래서 중국의 이 새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도 한번 보고 또 중국의 어떤 뭐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펀드 아니고요. 비전 크리에이터 네. 정주영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아, 비전 펀드 안 모셔. 비전이 없어 거기 요즘. 아, 네. 요즘 비전이 없어 비전 펀드. 비전 크리에이터의 정주영 대표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주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이제 손정희와는 무관한 회사죠? 네 전혀 무관합니다. 네 비전 몇 달 전만 해도 손정희하고 무슨 어떻게라도 좀 끈앞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끈이 다 끊어졌어요. 아. 비전 크리에이터는 근데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중국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한국의 벤처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작년에는 커창반 요즘에 좀 핫하죠. 커창반 상장 예정인 프리 IPO 중국 기업에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크로스보더 이제 한중 간에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증권회사 네, 신영증권, IBK증권 다녔고요. 네. 네, 증권사 다닐 때 중국 기업 IPO 업무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약간 한계를 느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사업을 하는데 네. 그동안 제가 느낀 거는 중국이 이 데이터 플랫폼을 향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네. 정말 무섭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죠. 근데 중국에는 어떤 계기가 돼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셨어요? 그 예전에 이제 2007년도 8년도에 제가 3노드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켰는데 네. 그때 실사 업무하는 그 대리였습니다. 대리. 네. 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징집당해서 4개월 동안 못 나오고 거기서 이제 실사한다고 막 했는데 네. 그 3노드 회장님이 제가 MBA를 미국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 이 앞으로 중국 시대인데 왜 MBA를 중국으로 안 오고 미국으로 가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자기가 뭐 학비도 안 되시면서 그런 얘기 아, 그분이 장학금을 학교에다 장학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학교 이름 그리고 3노드 장학금 3노드 장학금이 돼서 네, 받으셨구나. 한국 학생들 상대로 지금까지 명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분하고 저의 관계로 좀 그런 그래서 원래 이제 중국 쭉 그 백그라운드와 인맥이 그 녹화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나오셨던 전병서
네. 조명 선장님도 같이 근데 같이 공부하셨나요? 같이? 어, 저 대선배님이시고요. 대선배님이시고 약간 상하이에 있던 시절도 약간 겹치고요. 겹치고. 네, 항상 제가 멘토님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신금태 박석중 위원하고도 네. 겹치시죠? 네, 박성중 위원은 저 이제 한중 아카데미라고 중국 이게 상하이에서 제가 할 때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고 학생이었어요. 네. 그 인맥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콘텐츠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찔하다. 어, 물론입니다. 정 대표, 정 프로 오늘 왜 이렇게 네. 여기저기 막 난리십니까? 네, 이제 김 프로님만 나왔습니다. 나 항상 준비돼 있어. 자 일단 그 중국의 데이터 뭐 네. 어마어마 무섭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뭘 보면 무서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네. 먼저 이제 시작부터는 지난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것부터 갈게요. 네. 네, 우리 띠디 추싱의 네. 그 로봇 택시 사업이 개시가 됐습니다. 네. 띠디 추싱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중국의 우버죠? 맞습니다. 띵동댕. 네. 중국판 우버고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카헤링 자동차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면은 우버와 띠디 추싱이 있을 텐데 띠디 추싱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선대 예, 플리트 기준으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고 네. 예, 거의 중국의 이제 대중교통을 다 이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리기사, 뭐 버스 풀링, 뭐 그냥 카 풀링, P2P 차량 공유 렌터카 뭐 이런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띠디 추싱에 네네네. 그래서 택시의 개체 수가 감소를 했죠 중국에. 근데 이 회사가 거의 정부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데 지난주에 시작한 건 뭐냐면 상하이 시정부에서 아예 띠디 추싱과 함께 네. 사실 법적 제도적 정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중국에서 이미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그래서 시범 운행이라는 게 자율주행차 그냥 시범 운행 테스트하는 거는 우리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디디 추싱이 한다는 건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시범 네. 영업을 뒤에 손님 태우고요. 네, 우리로 치면 뭐냐면 카카오 택시에 택시를 불렀는데 네.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한 명이 폼으로 앉아 있어요. 아직은 네, 테스트니까. 네. 그러니까 레벨 5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앉아 있긴 하는데 운전 안 하시는 거죠 운전 기사님이. 아 급하면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목적지만 입력하면. 네 맞습니다. 내가 타는 데서 바로 그냥 데려다 준다는 알아서 거예요? 알아서 가는 겁니다. 따로 뭐 QR 코드 인식은 해야죠. 그러니까 운전 네. 같은 건 따로 안 하시고.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네. 안. 돈 내고 산 네. 타는 거예요? 돈 받고 타는 거예요? 돈, 돈 내고 하는 거. 돈 받고 타는 거 아니야? 그거? 목숨 걸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또 차를 봐야 됩니다. 차를 띠디 추싱과 만나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 네. 볼보입니다. 아 테슬라 아니고요? 예, 볼보입니다. 왜 볼볼까? 볼보의 모회사는 지리 자동차입니다. 아, 그렇지. 네, 자, 연결고리. 또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한 볼보라고. 어, 볼보인데, 볼보의 모회사가 지리 자동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리, 이 빅픽처죠. 네, 하드웨어는 볼보인데, 볼보 결국은 중국 자본이죠.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은 띠디 추싱. 상하이 시정부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 이거죠. 이걸 또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는 이걸 이게 사실은 시장이나 시 당석이나 이런 업적을 세우면은 이거를 크레딧을 줍니다. 네. 혁신의 크레딧.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데이터 혁신이 과거 우리는 뭐 1대1로 이런 것들 많이 주목을 하시고 뭐 위안화의 국제화 이런 걸 주목을 했지만 제가 볼 때 시진핑 정권에서의 큰 맥락에서 네.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은 인터넷 플러스. 인터넷 플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인터넷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그 예. 중국 정부의 정책이죠. 정책의 맞습니다. 이름이지.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야말로 짱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비즈니스는 다 그냥 무사통과해주겠다는. 네네. 모든 것을 인터넷에 붙여라. 근데 이 인터넷 플러스를 주창한 분이 리커창 총리이기도 하지만 더 오리지널하게는 누가 주창을 했냐?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이 주창을 했습니다. 시진핑 정권 초기 3년 차에 네. 양회 때 3월쯤 들고 나. 아.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텐센트 마화텅 회장이 인민대표 배지를 달고 있어요. 공산당원이군요. 단순한 당원은 아니고 네. 우리로 치면 비례대표 1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반 이제 미국 못 들어가네. 아마 안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인민대표 배지가 없다는 거고요. 네. 중요한 정치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마윈 회장은 외유를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있고 마화텅 회장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으로 받고 네. 어떻게 보면 정부 발전 10기년 계획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플러스 시대를 리딩했던 게 바로 텐센트였던 겁니다. 야, 네. 민간 기업 회장이면서 네. 나라에서도 뭐 한 자리 하는. 우리로 치면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저 포스코 회장 하셨던 그런 느낌이죠. 그 느낌이죠. 예예예. 예, 예. 누구지?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를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텐센트 마하텅 회장의 어떤 영향력이라 볼 수 있고 이제는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이제 중견 정치인이 다 됐어요. 예, 지금 벌써 한 뭐 7년 차 됐으니까 한 5년 차 이상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생태계에 있는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들 혹은 텐센트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회장들을 인민 대표 배지들 하나 둘씩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하통이. 개인적으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텐센트 마하텅 당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 규정한 건데 연말 되면은 테이블에 딱 자기 세력을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뭐 메이투안 댐핑 이따가 다 나오겠지만 뭐 띠디 추싱 회장 네. 그리고 뭐 자기가 함께하는 힐하우스 캐피탈 뭐 세쿼야 차이나 이런데 이제 펀드 대표들도 있고 진영을 갖춰놓고 저녁 식사 자리 셀카를 딱 찍으면 그게 영향력인 겁니다. 네. 정치와 경제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공산당의 IT 분과위원은 다 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 혁신의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고 매출액이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가. 1년에 7배 성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가라고 네. 하면 이 텐센트의 서포트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당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 근데 이 공산당 측면에서 이 데이터 플랫폼 왜 키워줘야 되느냐. 큰 프레임에서 보시면은 네. 국영에서 민영으로. 국영에서 민영으로. 네. 과거 한 78년부터 후진타워 시절까지는 국영의 시대였어요. 국영의 네, 시대. 네. 네. 닦고 깔고 때려 붓고 이렇게 짓고 네. 도로, 항만, 고속철도, 고속도로 이런 것들 네, 아닙니까? 네, 네. 뭐 철강. 공무원이 하나 민간인이 하나 네. 비슷한 산업. 예. 네. 그 네.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때려 붓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예. 한계에 다다른 거는 많은 부패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속철도를 넣을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는 할 만한 것이 네. 민간 기업을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거. 과거 78년도부터 시진핑 정권 초기까지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죠. 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많이 판매하는 거. 근데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는 크리에이티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판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향후에 5% 이상의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성장을 못 만들어내면 공산당도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게 불안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선 혁신을 하기 위해선 민영기업. 민영기업들 중에 잘하는 기업들은 부동산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이더라. 그래서 이들과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를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해온 것이죠. 네네. 이 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그러면 큰 흐름이 일단 뭐 자율주행차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게임이나 동영상 플랫폼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원격 의료? 뭐 네. 요 정도 네. 흐름 정도입니까?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 네. 과거에 일단은 시작은 텐센트와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 텐센트의 위챗은 데이터 고속도로가 됐죠. 위챗을 13억 인구 중에서 11억 명이 씁니다. 위챗이 카카오 같은 거죠? 맞습니다. 카카오톡. 네, 그래서 카카오 2대 주주가 텐센트인 게 텐센트가 카카오한테 그걸 메신저 서비스를 배워가려고 2대 주주로 전략 투자를 했죠. 텐센트는 한국에서 많은 거를 얻어간 회사인데 네. 게임사도 한국의 웬만한 회사, 뭐, 넷마블, 뭐, 다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텐센트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출을 만드는데 큰 거는 위챗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작 매출은 게임으로 이제 해서 게임 아이템 팔아서 네네. 돈 벌어 왔는데, 텐센트의 고속성장에 한국의 이제 게임사들이 많은 역할을 한 거죠. 특히 스마일 게이트 같은데, 예. 그 뭐 크로스파이어 이런 것들은 1년에 1조 몇천억을 벌어들였었어요. 전설이죠, 전설. 전설입니다. 네. 세계 게임 산업에 어떤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뭐가요? 크로스파이어. 크로스파이어. 예. 네. 동시 접속자가 크로스파이어? 네. 총소는 게임이 FPS. 있어요. 예. 네.
총 아, 게임을 하는데 몇백만 아, 명이 한꺼번에 가지고 이게 대화가 네. 이렇게 안 되나? 스파예요. 스마일 게이트.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예. 정프로. 아, 비상장이라서. 정프로. 왜요? 아, 왜 이러세요? 게임. 아, 저 게임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 진짜 급실망인데. 예,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아. 예, 엄청난 게임입니다. 스마일 게이트가 우리나라 회사냐고 물어본단 말이지. 몰라요.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는 네. 이제 텐센트와 수익 배분 관계가 돼 있었고 네. 넷마블의 2대 주주는 텐센트가 맞고요. 네. 네. 그리고 카카오의 또 전략적 투자 텐센트 맞고. 텐센트가 고속도로 깔았고. 네. 그래서 텐센트가 고속도로 깔았고 그 알리바바는 사실은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근대화된 유통을 설립을 해준 게 알리바바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의 유통이 네. 그냥 오일장 쓰는데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여전히 이커머스가 성장률이 40%에 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아직 알리바바가 근대화시키지 않은 유통이 많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서양 딴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재래장터에서 네. 마트 시대가 오고 마트 시대 온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네네. 근데 중국은 그냥 그 재래장터에서 바로 이커머스로 넘어가요. 예. 도약식으로. 네. 그리고 이 핀테크도 마찬가지인 게 장롱안의 현금에서 바로 QR코드 페이먼트로 넘어간 게 신용카드 시대 없이. 네, 없이. 네. 네. 페이먼트가 바로 모바일 페이먼트로 넘어가게 해준 게 알리페이였죠. 네. 결국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시대였는데 지난 한 5년, 7년 동안은 어떤 시대였냐. 네. 말씀드렸던 디디 추싱. 역시나 디디 추싱에도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 다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메이투안 디엠핑이라고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뭐 온 디맨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이제 그 텐센트 알리바바의 이중대들이 오프라인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간판 달린 모든 것들, 오프라인에 간판 달린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배달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는 보습학원, 뭐 퍼스널 트레이닝 그 헬스장이나 뭐 뭐 막말로 발 마사지 이런데 예약도 다 모든 것이 이 그 온라인 그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네네네. 이것도 결국에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양대 진영 속에서 진영 싸움을 하면서 성장을 계속 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온라인 이쪽은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큰 두 형님이 계신 거고. 네네네. 아 이분들이 계속 뭐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그 밑에 쭉 크고 있는 거군요. 생태계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 알리바바 계열은 약간 그 조조 같은 느낌. 예, 정말 그 잔인할 정도로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하는 사업을 너무 잘합니다. 알리바바가. 예,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조 같은 느낌이에요. 얄밉지만 조조라는 거지. 예, 마윈이 조조 같다는 거죠. 예, 얄밉지만 너무 잘해요. 예. 텐센트의 마하텅은 유비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온화한 성품으로 이제 남을 이렇게 자신의 장수들을 먼저 앞장 세우고 네, 그렇게 하는 좀 그 도광양해라고 하는데 자신은 좀 뒤로 빠지고 네, 이제 띄워주는 그런 전략을 취해서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 많은 분들이 BAT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했는데 바이두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국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면 네. 중국 사람은 관시의 중국 사람이란 말을 우린 하죠. 네. 그 상징하는 것이 위챗입니다. 서로 연결되길 원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중국 상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게 알리바바입니다. 근데 호기심의 중국인 이 별로 우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죠. 네,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서양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검색을 해서 확실하게 알길 원하죠 자기 스스로. 근데 중국에서는 위챗 단톡방에서 거의 알고 싶은 걸 다 알게 됩니다. 유비통신으로 해도 난 그 충분하다. 친구들이 알려주는 정보가 제일 정확한 거죠. 네. 그래서 바이두의 영향력은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바이두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새로운 비가 떠올랐습니다. 그 새로운 비? 새로운 비. 네. 바이트 댄스입니다. 바이트 댄스? 네, 바이트 댄스. 뭐 저거요? 틱톡?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댄스의 창업자는 80년대생이고 짱이밍이라는 회장인데 이제 진짜 뭐 이 한 3년 5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텐센트 주가가 한 지난 한 3년 동안 박스권에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플러스의 막 창시자이면서 정치적인 영향이 이렇게 센데 왜 이렇게 그 비즈니스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물렀냐. 이유는 뭐냐면 바이트 댄스가 너무 혁신적이었어요.
그 15초짜리 틱톡 아시죠? 네, 이렇게. 네. 그게 최근 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Created in China를 상징하는 회사가 바이트댄스예요. 네. 틱톡이라는 거는 어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미국에 있으니까 그 회사를 아예 인수해버렸어요. 초기에. 뮤지컬이라는 회사를 바이트댄스가 인수해버려서 네.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엄청 빠른 거고. 그 텐센트 위챗을 우리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시대나 알리바바 시대는 이미 십몇 년 전에 자리 잡아서 애초부터 로컬 했어요. 로컬. 중국 내에서. 네. 중국 내에서만 해도 우린 커질 수 있다. 근데 바이트댄스는 창업 초기부터 우리는 그냥 애초 데이 원부터 글로벌 간다. 네. 그래서 틱톡이라는 앱은 지금 인도에서 가장 몇억 명이 씁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저 못 쓰게 한다는데요? 예,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중국 그 저 네, 그 예. 인도 군인들이 막 국경을 해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정치적 이슈가 될 정도. 근데 20대, 10대들은 이 틱톡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아. 자기의 남는 시간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너무 여기에 중독이 돼 있어요. 맞아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도 이거 많이 쓰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틱톡만 만들었냐?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큰 미디어 회사가 어디냐? 한국의 가장 큰 미디어 회사는 네이버죠. 제 생각엔 유튜브에선, 예. 예. 3%고. 아, 이렇게 주저하세요. 확실히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최대 미디어가 됐습니다. 바이트댄스가. 과거에는 텐센트였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전에로 올라가면 바이두였습니다. 뉴스는 바이두였지. 하다가 한 몇 년 동안 텐센트 위챗으로 위챗 뉴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바이트댄스의 토티아오. 그러니까 토티아오가 뭐냐면 헤드라인 뉴스라는 의미예요. 네. 헤드라인 뉴스를 AI 알고리즘이 골라서 너한테 선별해서 줄게. 영상으로 줘요? 일단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되게 좋은 질문 하셨고. 텍스트예요. 텍스트. 처음에는 전 그 뉴스밖에 안 주는 줄 알고 뉴스를 쭉쭉 제가 많이 보면은 제가 클릭하는 뉴스를 보고 얘가 알아서 다음번에 앱을 열었을 때 되게 유사한 거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들을 계속 띄워 줍니다. 예. 핀터레스트 비슷하죠. 예. 그 편리한데 한 작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제가 알리바바 텐센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어제 저녁에 어디 공식 석상에서 무슨 발표를 했더라. 다음 딱 내렸더니 자동으로 뭐가 뜨냐면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거기서 춤췄던 영상이 올라와요. 와. 영상이 올라오는데 이 영상 업로드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인 회장이에요. 이건 페이스북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날 봤더니 마인 회장이 또 무슨 짧게 한 세 줄짜리 텍스트를 올려요. 이게 또 나한테 와요. 트위터 아니에요. 핀터레스트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다 엮여있는 AI 기반의 종합 미디어 회사로 SNS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였고 뉴스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 취향을 알기 위해서 네. 주는 거군요. 근데 단순히 뉴스뿐만 아니라 가십거리나 어떤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코멘트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짬뽕식으로 전 허거라고 하는데 허거신 혁신 허거처럼 이것저것 남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짬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만의 걸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 컨비네이션을 찾아준 건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토티아로 꼭 봅니다. 특히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10대 20대는 이 그 틱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텐센트의 영역을 그대로 정조준해서 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모바일 광고 수익을 많이 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바이트댄스도 혁신이 뭐 한도 끝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살짝 정체기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텐센트가 정신 차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하고 있는 분야 어디냐면 네. 텐센트의 핀테크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그래서 텐센트가 지금 현재 매출 기준으로 매출의 3분의 1이 금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요. 네.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금융 부문입니다. 네. 이게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큽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큰 핀테크 비상장사는 알리페이, 이름 바뀌어서 지금 엔트파이낸셜이죠. 엔트파이낸셜. 네. 180조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산업은 이미 텐센트, 알리바바 양분하고 있는 거고요. 네. 텐센트의 향후 매출 성장은 핀테크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맥락을 보셔야 되는 건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건 결국은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고속도로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온디맨드로 나오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터넷 플러스의 마지막 종결지는 결국은 헬스케어 의료 이쪽으로 가고 있다. 네. 예를 들면 헬스케어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핑안 굿닥터 그리고 알리건강 이 두 회사입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될 두 회사고,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그 원격 진료 회사는 어디냐? 미국의 텔레닥이 아니고요, 예, 중국의 핑안 굿닥터입니다. 왜냐? 작년 말 기준으로 사용자가 3억 5천만 명이었고. 그 평안보험에서 하는 겁니까? 예, 평안보험의 예. 그 계열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10년 이상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지는 10년 이상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 건 의사, 약사, 보험사 이게 교통정리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의사들에게 권익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왜 가능했냐. 중국은 의사들이 박봉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알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야간에 알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핑안 굿닥터를 지금 한 제 예상에는 4억 명에서 5억 명 정도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유저 베이스가 몇 억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소비자라고 하면 밤 10시에 11시에도 제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주변에 뜹니다. 네, 의사 선생님 별점이 있습니다. 3개부터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게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평가가 달려 있죠. 이 선생님 진짜 짱이야 뭐 이렇게. 네, 이분은 신이 주신 손이야 하면서 성형외과 의사 이렇게 돼 있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 꽝이야 뭐. 예약표를 보면은 막 2개월째 쫙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인기 많은 분인 거예요. 신의 손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핑안 굿닥터에서 핑안 보험에서 아예 이 대학병원이나 중국은 대학병원도 홀딩스 체제돼서 막 상장도 돼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렇게 그 수익 법인입니다. 이익을 낼 수 있는 법인이라서 되게 수익에 민감한데 제안을 한 거죠. 너네 의사들 시간 남잖아. 저녁에 파트타임으로 이거 한번 좀 알바 한번 시켜보자. 온라인으로 화상 통화하면 얼마고 그냥 음성으로 하면 얼마고 사진 보내주고 뭐 하면 얼마고 그리고 의사마다 인기가 다르니까 의사마다 수가가 다 다릅니다. 그 5분의 200위엔부터 5분의 300위엔, 500위엔까지 다 가격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죠. 이게 진짜 되는 건지. 비싸네요, 근데. 200위엔이면 한 3만 원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왜 가능하냐면 중국에서 대학병원 한번 가려면요. 아침부터 그 짐을 챙겨야 돼요. 네. 아침에 가서 먼저 대학병원을 처음 가잖아요. 그리고 동네 병원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불신이 강해요. 이렇게 링겔 맞다 죽고 막 이러니까. 되게 이렇게 신뢰가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예, 네, 진짜로. 핑안 굿닥터가 동네 병원 의사들 아니에요? 대학병원 의사들도 돼 있고 의사들의 이 되게 많죠. 많으나 네. 그 안에서 근데 거기서 별점이 된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점 높은 사람을 의사를 하고 싶어 하겠죠. 핑안 굿닥터 본사에 1,000명이 넘는 의료진이 24시간 대기. 근데 그 문제는 동네 병원 의사나 대학병원에 정말 잘 나가는 의사나 월급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게 또 다 다릅니다. 아니, 그,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평균적으로 뭐, 낮습니다. 네, 낮으니까. 낮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대학병원을 가면은 아침에 가면 진료받는데 한 4시간, 5시간 기다립니다. 일단 병원 카드를 받아야 되고, 병원 카드 발급받는데 또 한 1시간 걸리고, 받았으면 예약이 그때 된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 진료 받으면 5분이잖아요. 받고 나오면은 또 뭘 해야 돼? 약을 받아야 돼요. 약을 받으려면 또 한 2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다 받고 나오면 오후 3시예요. 하루 일과를 그냥 종칩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경험이라는 게 최악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개선하냐. 결국 인터넷이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인터넷 플러스 정책으로 이걸 또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의사, 약사끼리는 해결 안 되는 것도 데이터 플랫폼이 하겠다 그러면 인터넷 플러스 뭡니까? 데이터 플랫폼이 하는 건 다 괜찮아. 네. 이거거든요. 해보라고 한 거죠. 해봤더니 실제 의사도 행복해요. 돈 많이 버니까. 그리고 병원도 좋아요. 의사가 돈 많이 번 거에 또 수수료를 받으니까. 네. 요즘엔 어떠하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주치 서비스를 구독제로 갑니다. 넷플릭스처럼. 자, 한 번, 두 번 우리 온라인으로 해봤는데 괜찮죠. 그러면은
소아과, 소아과, 뭐 가정의학과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예 만성 질환이면 뭐 당뇨병이 될 수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자 연간 10만 원에 우리 그 구독제 서비스하면 내가 알아서 당신을 케어해 드릴게요. 이게 뭐가 좋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구독제 하면 내 주치의 같잖아요. 이분이 뭐라도 하라고 하면 계속 다 사게 돼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뭘 파냐면 비타민 C도 팔고 건강 보조 식품도 팔고 의료 기기도 팝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커머스로 판매되니까 수수료 수익을 의사 선생님들이 받아서 결국은 이분들이 왕홍이 된 거예요. 참 의사가 살았는데 안 살 수도 없고 참. 그죠? 건강에 관련된 내 주치의가 주치의. 나보고 살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가서 주치 이상이 나오면 그 봐요 비타민 C 먹으라고. 아, 이거 먹어줘야 되는데 그럼 먹어야지. 그리고 훅하고 훨씬... 핑안구 딱터 아닙니까? 핑안보험 보험 상품이 들어오는 훅하고. 아,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화돼 있어 여기가. 네. 그래서 네. 정말 무서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가 네. 어디서 이루어진다?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데이터들은 사생활 이슈가 중국은 사실 그 개인들도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이 컨셉이 좀 많이 약해요. 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누가 알아? 알 수도 있는 거지. 그 별로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훨씬 더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 데이터들을 또 정부에서 엄청나게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한테 세계에서 제일 자유롭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중국이 가장 잘 마련돼 있다.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맨 처음 이야기 시작인 이제 자율주행차부터 시작을 해주셔갖고 그 네. 지금 중국의 거대 인터넷 회사들이 이제 다 한번 거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은 앞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뭐 자율주행 말씀 주셨는데 결국 네. 인공지능에 대한 우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회사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뭐 세계적인 뭐 인공지능 회사 하면 구글을 떠올리시고 하는데 네. 사실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이미지 인식만으로 매출과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하면은 상업적인 분야로 이 이미지 인식만 해서 네. 센스타임과 페이스 뿔뿔 네,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센스타임이라는 회사,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이 두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냐? 중국 회사예요? 네. 근데 기업 가치가 뭐 몇 조 원 합니다. 네. 비상장인 상태인데 저는 이제 이 회사들이 과거 한 5년 전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 궤적을 알잖아요. 근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중국의 수억 개의 CCTV가 달려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설치한. 그럼 그 CCTV들에 이 두 회사의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정부에서 아주 아주 와이들리 아주 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기업들 열어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생활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 회사들한테 그렇죠. 네, 활용을 해라. 대신에 너네들이 잘 더 기술을 진보시켜서 또 정부의 이 이미지 인식 그 기술 그 선진화에 또 기여를 해라. 네. 그래서 또 이제 범죄자도 빨리 찾아내라. 그래서 수만 명 있는 스타디움 안에서도 100m, 200명, 200m 떨어져 있는 곳에 범죄자를 찾아내서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콘서트장에서도 찾아내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그 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서양 국가,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사실은 그렇죠. 인권에 대한 이슈, 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 뭐 정부가 이런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사실 각축전이 벌어지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이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런 인공지능 분야인데 그래서 뭐 굴기 좋아하지만 저는 정말 무서운 굴기는 반도체 굴기도 무섭고 뭐 할 수 있어도 제조업보다는 이렇게 안 보이는 정말 무형 자산을 키워나가고 있는 부분이 네.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이미 상장사 있습니다. 아이플라이텍이라고 네. 네. 아이플라이텍이라는 이 회사는 중국 그 뭐 국영기업들이나 금융권에서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뭐 중국의 사투리도 많고 정말 어떤 표준화된 언어가 많이 안 돼 있는데 네. 다양한 중국의 어떤 방언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음성인식 이미지 그 인공지능 기업이고요. 어디에 써요? 그 기술은? 그 기술은 콜센터에서 일단 쓰죠. 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센터에 전화하면 몇 번 한 20개 개를 하잖아요. 세 가지, 5가지 질문 왔다 갔다 하는 건 요즘엔 대부분 인공지능이 합니다. 네, 근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인 척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어요. 옆에서 콜센터 직원인 것처럼 옆 콜센터 직원 그 백 노이즈를 만들어줍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옆에 뭐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고객님, 게, 네, 고객님 소리가 옆에 들리니까 살짝. 그게 일부러 만드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 콜센터 이제 그 환경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진짜 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면 인식 기술을 네. 뭐 중국의 그 센스타임이나 뭐 여기 네. 네, 여기가 진짜 앞서 간다고 치고요. 네. 이 데이터를 그대로 서양의 사람들 얼굴에 적용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면 또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해서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뭐 제 예상에는 이제 네. 아시아 사람에 특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데이터의 쌀알이니까 이 로우 데이터 자체가 아시아니까. 근데 중국의 기본 로직은 이제 중국에서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제 이미지 인식이 많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더 나아가서 이제 도로의 물체들, 도로의 그 3D 맵 이런 데다가 활용을 하면서 네네네. 혼다와 센스타임이 뭐 그 파트너십이 돼 있나 그럽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영역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부분이 네.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지금 깊이 있게 가는데 이게 또 의료 쪽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중간에 DNA 분석 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DNA 분석 산업도 중국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정말 자유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 어떤 기업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기업이 특정 기업이 DNA 분석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 DNA 그 분석 결과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DNA 분석 결과 테스트 이 로우 데이터를 다 줬대요. 정부가? 예, 정부에서 특정 시정부에서 한 20만 명치를 줬다는 겁니다. 좀 착하네, 그 정부. 그리고 정부가 기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정부에 또 기부금을 냈대요. 근데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한 5년치 데이터를 어떻게 보았냐? 이거 미국 가면은 DNA 데이터 이거 몇 년치 모으는 게 1인당 1억인데 그랬더니 정부에서 정부 사업이라고 하면서 네. 점심값 줄 테니 와서 침 바르고 피 뽑고 가라 하면은 대부분 많이 온대요. 내년에도 꼭 와 이렇게 해가지고 모은 데이터를 이제 그 특구 있잖아요. 자기네들 뭐 DNA 분석 특구 네네. 발전을 위한 그 잘하고 있는 기업에 그거를 정부에서 기부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짜가지고 가고 네. 또 시장님은 또 중앙정부에다가 자기 어필을 하겠죠. 아 나는 우리나라의 예, 중국의 DNA 분석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업을 뭐 육성을 이런 식으로 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승진을 또 할 거고 네, 그 기업은 네. 또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앞뒤가 그렇게 맞아 돌아가요. 예. 하여튼 뭐 중국의 상황은 대충 저희가 이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야,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건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뭐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어떤 이 전략으로 이 중국 주식에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또 투자를 하시니까 네네네.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큰 맥락 속에서 일단은 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중국의 국영 기업들의 메모리 돼 있어요. 네. 특히 잘못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인덱스 펀드나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상하이 인덱스에는 대부분이 중국 국영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렇죠. 시가총액 큰 건 국영 기업이에요. 은행이나 뭐 정유사들, 네. 공상은행, 뭐 그렇지. 무슨 등등 해가지고 정말 알 수 없는. 전 국영 기업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영 기업들의 공시 자료를 보면 까만 건 글씨고 뭐 빨간 건 이제 뭐 딱 적자고 줄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민영 기업을 투자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진핑 정권에서는 국영이다 민영이다 민영입니다. 민영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에요. 디지털 혁신을 만들고 있는 네. 그럼 중국의 디지털 혁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 상장돼 있냐? 홍콩 나스닥에 주로 상장돼 있습니다. 홍콩 나스닥? 네. 그래서 홍콩과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공시도 상당히 철저하게 합니다. 어.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홍콩 상장돼 있는데 외국 자본 비율도 엄청 높고 네. 그래서 이미 글로벌한 어떤 기업인데 심지어 이제 회계 수치뿐만 아니라 먼슬리 액티브 유저 월간 활동 사용자 수도 외부의 감사 기관에 이렇게 어슈런스 서비스를 받아서 네. 이 숫자가 정확함을 또 한 번 더 외부에서 어떤 검증을 받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되게 내부 통제가 잘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덱스에 대한 투자는 국영 기업에 많이 메모리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민영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이면 홍콩하고 나스닥 상장돼 있는 기업들 위주로 네. 외국계 자본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위주로 들어가면 좋다. 사실 알리바바는 소프트뱅크 지분율이 제일 높죠. 그리고 텐센트는 남아공의 네스퍼스 지분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자 기업입니다. 외자 기업. 네, 텐센트 알리바바 둘 다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상장돼 있는 다양한 뭐 텐센트 이중대. 네. 핀또어떠나 이커머스에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말씀드렸던 온디맨드 뭐 100조 넘는 시가총액 갖고 있는 메이투안 디엠핑도 텐센트 계열인데 네. 역시나 글로벌 자금이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지배구조나 그리고 그 공시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텐센트 계열이냐 알리바바 계열이냐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저는 이건 이제 제 주관인데 저는 텐센트 계열을 그 작년 뭐 올해 특히 더 좋게 봐요. 이유는 뭐냐면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의 네. 그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더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공식석상에서 뭔가 활동을 했는데 마윈 회장이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만둬서 지금 네. 뭐 알리 건강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히 큰 변수거든요. 텐센트의 마화통 회장은 점점 더 그게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공통적인 어떤 그 사업적 그 향후에 성장할 분야는 어디냐면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과 클라우드입니다. 금융과 클라우드. 근데 금융과 클라우드 서비스 두 분야 모두 정부의 지원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금융은 규제 사업이죠. 네, 클라우드는 정부 수주가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정부 수주로 많이 뛰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겨낸다고 막 뭐 1조 달러 이상 돈을 푼다고 하면서 그 5G 데이터 센터 뭐 해가지고 뉴 인프라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 풀었는데 네. 상하이 시정부에서 또 뭘 발표했냐면 데이터 센터 돈 많이 들어서 질 거야. 짓는데 이거를 합자법인 형태로 텐센트랑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텐센트한테 주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서포트고.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뭐 6개월, 1년 후에는 어떤 주가에 또 반영이 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 서포트 측면에서 텐센트는 어떻게 보면 천군 만마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중대들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이중대들. 네, 메이투안 디엠핑 그리고 그 이커머스 분야에선 핀또어또 그리고 컨텐츠 분야에서는 뭐 빌리빌리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게 텐센트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사업적 시너지도 있어요. 즉 예를 들면 배달의 한족. 그렇죠. 메이투안 디엠핑은 텐센트의 그 고객 접점의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맨들이 메이투안 디엠핑에 다 소속이 돼 있으니까 텐센트는 사실 이커머스를 직접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음식을 날라다 주고 하면서 배달도 해줘요? 배달을 해주니까 그 배달맨이 요즘엔 무슨 배달을 하냐면 약을 배달합니다. 집 주변에 있는 30분 거리에 있는 데서 약을 배달을 해주거든요. 네. 텐센트 전체 생태계에 텐센트도 앱에 들어가 보면 위 닥터라고 핑안구 닥터와 똑같은 원격 진료 앱을 갖고 있습니다. 마켓쉐어 넘버 그러니까 세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텐센트의 종합적인 생태계가 앞으로 더 공고화된다. 뭐 정부 서포트도 있고 이 11억 명이 사용하는 위챗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플랫폼이고 거기에다가 이중대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종합적인 시너지가 나게 되면 그래서 알리바바 계열과 텐센트 계열을 선택하라고 텐센트 계열로 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것 네.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게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계열, 네이버 계열이 있잖아요. 네네네. 특징들이 또 양쪽에 서로 있고 서로 다르죠. 하나는 채팅
기반이고 하나는 검색 기반이잖아요. 네네네. 같은 흐름일까요? 맞습니다. 알리바바는 상거래와 금융이 메인 이제 본거지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알리바바는 그래서 콘텐츠를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DNA 자체가 물건을 파는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텐센트도 사실 스스로 이커머스를 하겠다고 했었으나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고 텐센트의 이중대를 키우기 시작한 게 한 지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징동상청이 텐센트 이중대에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이커머스 넘버 2가 알리바바 다음으로 마켓시어 높은 데가 징동상청입니다. 진품 가전제품 파는 걸로 성장을 했고 이 회사를 진품 가전제품이라는 게 뭐예요? 나머지는 짝퉁인 아 이게 좀 가짜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저는 너무 편한 컨셉인데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똑같은 하이얼이 돼도 여기서 사면 진품이다. 예. 하이얼도 가짜를 만들어요? 그렇죠. 모든 게 가짜가 있습니다. 샤오미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퀄컴이 아닙니다. 예. 샤오미 짝퉁. 샤오미가 제일 중요한 건 샤오미 짝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징동상청을 어떻게 했냐면 아예 하이얼이나 뭐 LG 중국 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아예 직접 직사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설치 기사까지 자기네들이 직접 해서 중간에 아무도 거치지 못하도록 중간에 하나만 남의 게 껴도 가짜 거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네 나라 것도 그렇게 단속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삼성 휴대폰 모조품이야 중국이 아니니까 봐준다 쳐요. 네. 근데 자기네 나라 것도 그렇게 단속을 안 해요? 중국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대는 누구냐면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중국 미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만 중국 가서 사기 당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만 중국 짝퉁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도 정말 짝퉁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품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 잡았던 게 징동상청이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 알리바바 상장 직후에 상장하고 리스크가 뭐였냐면 이 그 모조품 그러니까 짝퉁 거래에 대해서 SEC나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걸 문제를 걸 위험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은 상장하고 한 6개월 1년 그 사이 기간에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알리바바를 타겟해가지고 공문을 띄웁니다. 예, 모조품 판매하는 이커머스 다 때려잡을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진동상청 같은 진품 플랫폼은 앞으로 더 이제 그 소중하게 보호받을 거다. 그런데 그때 사실 마하통 회장이 인민대표 배지를 갖고 있었죠. 예,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실제 그때 텐센트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알리바바 투자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을 봐야 되는 거고요. 알리바바는 사실 이제 그 잘하는 건 정말 잘해요. 예, 그리고 알리바바 직원들도 정말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알리바바 직원들의 역량, 개인 역량은 정말 뛰어나서 뭘 해도 잘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텐센트 직원들은 삼성 직원 같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예, 그리고 충성도도 되게 높고 이런 어떤 컬처의 차이가 있고요. 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약간 계속 나가요 회사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바이두는 저절로 이렇게 좀 그 플랫폼 자체가 좀. 중국은 그럼 검색을 잘 안 한다는 뜻이네요. 이상한 문화네요. 중국은 없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시의 중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 내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소중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리뷰가 더 중요합니다. 리뷰. 예. 그래서 메이투안 디엔핑의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에는 리뷰가 한 음식점에 2만 개, 3만 개가 달립니다. 진성 리뷰가. 그럼 그 리뷰가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예, 남들이 이게 말로 얘기해 준 거니까. 근데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리뷰도 진성 리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모리도 맞습니다. 메이투안 디엔핑의 문제가 한동안은 가짜 리뷰가 막 인공 막 그냥 막 무작위로 올려놓은 그런 리뷰들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또 개발한 거예요. 그래요. 진성 리뷰만 남겨. 네네. 하여튼 뭐 오늘 오신 우리 정지용 대표이사님은 진짜입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분은 진짜예요. 우리 정 대표께서 그 중국의 혁신 기업들에 대한 소개를 이번에 그냥 너무 급하게 한 4, 50분 만에 하셨는데 왜냐면 저게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중국에서 하는 거는 미국 짝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사고방식이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국 내수만 해도 세계 최대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트렌드 나는 솔직히 저번에 알리페이하고 그 뭐죠?
핑한 닥터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네, 핑한 닥터. 알리 그, 알리 건강. 알리 건강 약 배달해 주는. 네, 네. 아, 그거 듣고 아주 충격 먹었거든. 근데 우리는 야, 비대면 의료 그거 한다고 지금 벌써 몇 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좀 오셔서 네. 네, 중국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하시는 것보다 직접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주로 투자를 하시니까 네, 네.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제가 아는 바 저 중국 네트워크 굉장히 좋아요. 중국에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관계 좋거든. 네. 좋게 보이시죠? 네. 꼭 저, 투자 아니더라도 네. 중국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네. 어떻게 살고 인터넷 네. 정 대표에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네. 저도 같은 정 대표입니다. 아, 네. 네. 같은 우리 정 대표끼리 네. 친하게 지내 보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아,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들었고요. 네. 뭐 조만간 다시 한번 아 좀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챙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 이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